5분 미스터리 모터리.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오직 어른에게만 허락된 맛. 이만 모르면 어른이 아니죠. 나 엄청 자신 있어. 안해 씨. 안해 씨.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방법 알려줄까? 목숨을 건 점. 어른이 되려면 소를 뛰어넘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소등타기 의식. 에티오피아 남부 우모 계곡에 거주하는 원시 부족 파마르족에게 성인식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다른 부족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성인 남자의 탄생을 중요하게 여긴 건데요.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소년을 두고 우쿨리, 즉 당나귀라고 부르며 성인식을 통과해야만 이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성인식의 클라이막스는 소 등타기 의식, 소 등을 네 번 뛰어올라 부족을 지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단번에 소 등을 뛰어넘어 통과하면 그야말로 대경사. 하지만 소 등에서 떨어지면 여자들로부터 채찍질을 받고 성인식 주인공은 물론 가족까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개망신, 개망신, 개망신. 연습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연습을 하다가 들키면 악역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소년의 여자 친척들인데요. 이들은 마자가 휘두르는 회초리를 맞는다고 합니다. 회초리에는 안녕과 풍요,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성인식을 치를 남자 친척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흉터가 많을수록 훌륭한 여인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사투의 현장처럼 보이는 하마르족의 성인식, 희노애락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만큼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뽑고 뽑고 또 뽑고 무조건 뽑아야 어른이 된다. 막상 올라와 절대 한 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마존의 머리카락 뽑기 의식. 아마존강 유역에는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성인식을 치르는 티구나족이 있습니다. 초경이 시작된 티구나족 소녀들은 남자 출입이 금지된 헛간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며 여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1년간의 교육을 마친 소녀는 위토라는 열매즙을 검게 칠하고 깃털로 장식한 관을 쓰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인식 시작. 먼저 친척들이, 다음에는 마을 여자들이 돌아가며 소녀의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을 겪고 나면 소녀의 성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무려 3일간 열리는데 3일간의 잔치를 마친 소녀는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아마존 강에서 목욕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그제야 성인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며 어른이 되는 티구나족의 여자들. 어른이 되기 참 쉽지 않네요.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아, 해볼게요. 치아까지 깎아야 어른이 된다? 인도네시아의 치아 깎기 전신 문신 의식. 인도네시아의 소수 부족 중 하나인 사게오니족은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문신. 가는 수치로 몸에 밑그림을 그린 뒤 뾰족하게 갈아놓은 나무나 동물의 뼈로 찔러서 야자 열매의 속껍질을 태운 가루를 발라 색을 입히는데요. 이마에서 시작된 문신은 턱과 목을 거쳐 밑으로 내려와 발가락과 발 뒤꿈치까지 새긴다고 합니다. 문신을 새기는 기간은 무려 60일. 부족의 전통이지만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재는 주술사가 될 후계자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문신은 하늘이 내려준 영원한 의복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문, 치아 깎기. 예리한 끌이나 정을 사용해 마치 피라냐의 이빨처럼 치아를 깎아내리는데요. 껍질째 달군 바나나를 치아로 물어서 뜨거운 고통으로 치아를 깎는 고통을 잊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를 뾰족하게 깎는 기간은 3개월. 사고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사냥한 노루나 멧돼지, 원숭이 등을 물어뜯기 위해, 그리고 다른 부족과 싸울 때 위협감을 주거나 피라냐의 이빨을 숭배하는 의미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겪어야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게오니족의 관습.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미스터리